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자,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다른 것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도 듣고 또 함께 성도 간에 교제도 나누고 만나는 곳입니다. 그죠?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교회를 올 때에 교회는 우리에게 뭐 하는 곳이냐? 우리가 그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건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할 때 한국의 축구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그분이 계실 때 한국 축구 선수가 가장 실력이 좋았던 때죠. 그죠? 우리가 뭐 세계 월드컵 4강까지 나갔으니까. 그분이 한국에 처음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요, 선수들을 그냥 달리기만 시키고 체력 훈련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언론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왜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왜 전술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자 그때 히딩크 감독이 말했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90분을 운동장에서 지치지 않고 뛸 수 있는 체력이 기본이다. 그게 기본이 돼야 기술도 필요하고 전술도 필요한 건데 한국 선수들은 지금 세계 선수들에 비해서 보면 체력이 너무 약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분이 부임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선수들의 체력을 키우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선수가 박지성 선수와 같은, 그렇게 정말 90분을 뛰어도 지치지 않고 90분 내에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세워졌고, 정말 그분의 계획대로 한국 축구 선수는 우리가 유례에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던 그 기초에는 선수는 체력이 있어야 끝까지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술도 필요하고 전술도 필요하겠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힘은 뭐냐? 운동선수에게는 체력이 기초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력이 기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 영적인 힘에 기반해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즉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건 뭐냐? 그건 영적인 실력과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끌어 우리는 영역이라 그러고 또 신학적으로는 영성이라 그럽니다.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경향과 모든 기반들을 우리가 영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영성이 떨어졌다, 혹은 어느 시대는 참 영성이 깊은 시대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함께 와서 무엇을 단련하는 곳이냐? 영적인 실력을 단련하는 곳이에요.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체력이 길러지고 실력이 자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 때 그 사람의 영력이 자라고 영적인 실력이 자랄 겁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매듭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줄이 헝클어져 있어도 매듭을 풀면 다 풀리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이 흐트러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듭을 풀면 다 풀리는데 그 매듭이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실력이란 매듭이에요. 이 매듭이 풀려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됩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세상의 어떤 교회로 불리기보다도 기도하는 집으로 불리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건물이 크냐, 그 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수들이 다른 말을 해도 훈련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의 성전에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그런 성도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실력이 부족한 거죠.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가는 목적은 뭐냐? 우승하는 겁니다. 누가 우승하느냐? 두 팀이 붙으면 누가 우승합니까? 실력이 좋은 팀이 우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음이란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와 달림이 우승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건 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고 정신 차림에 기도하고 첫째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실력을 날마다 단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할 때에 그들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한빛교회에서 날마다 때마다 더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여전히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역사는 뭐냐?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빌기를 다음에, 그러니까 기도하기에 힘쓰자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더라.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라마 나요, 정말 사무엘이 선지자들과 함께 늘 라마에 있는 나요새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누가 와도 성령 받고 어떤 마음으로 와도 성령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한빛교회가 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할 때 이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 이 에베소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른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그들일지라도 기도하고 기도하자 그 에베소 교회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더라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저녁부터 우리가 내일까지 24시간을 교회에서 집중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24시간 기도회를 하느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매일매일 연습도 하지만은 1년에 몇 차례 합숙훈련, 집중훈련을 합니다. 그럴 때 실력이 집중적으로 자라게 되거든요. 저는 오늘도 우리가 100년기도운동 24시간 기도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24시간을 기도할 때 물론 육신은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육신의 힘듦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은 더 깊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빌기를 다하듯이 우리가 기도에 더 힘쓰고 힘쓸 때 오늘도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누려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전도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하여져서 전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요즘 전도가 잘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럽니다. 사실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전도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설명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한다고 그분들이 듣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철이 없는데 그 아이들한테 왜 공부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애들이 알아듣냐고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꾸만 뭘 좋은 걸 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잘하면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중립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나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속한 영들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악한 영들과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 소속과 신분이 달라지는 건데 구원받기 전에 그들의 소속과 신분은 뭐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십니다. 주님이 오신 일은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기도해야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느냐? 기도해야만이 그 악한 마귀와 하늘의 공중 권세자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 나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전도는 어느 시대나 같이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부흥할 때는 그냥 부흥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한단 말이죠. 기도할 때 교회에 불신자들이 찾아오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 전도는 오로지 기도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들의 악한 영들, 매인 영들이 결박이 풀어질 것이고요, 전도의 문이 열려질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잘 되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교회들마다 전도를 안 하느냐,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 패배감이거든요. 요즘 전도들 안 합니다. 그건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패배감이거든요. 아무리 전도라고 해봐도 전도가 안 되니까 안 하는데, 저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다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길 바라고, 오늘도 믿는 자의 수가 더하기를 바라고, 구원받는 주수가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정말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할 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갈등을 겪어서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더라.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만 오로지 기도하자. 결론, 오히려 서로 다투고 문제가 있던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즉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고 마침내는 누구까지 예수를 믿었느냐, 제사장들의 무리들도 복음에 복종하더라. 제사장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더라 그랬어요. 오늘도 기도하는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 지역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정말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많은 불신자를 향하여, 이 도시를 향하여 오로지 교회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고 그 지역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역시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흩어졌지만은 사도들은 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러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날 밤에 베드로의 감옥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구원하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밤에 자기의 착고가 풀리고 옥의 문이 열리자 베드로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더라 그랬습니다. 즉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말하기보다도 여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 기적이 날마다 때마다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한빛교회가 오로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제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토요일 밤 9시까지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때 오늘도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기도의 권능과 능력들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